당대 최고의 신민요 가수로 꼽히며 1930년대 중반 신민요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분이죠. 선우일선 선생의 데뷔곡 꽃을 잡고 오늘 준비한 노래입니다. 1934년 6월 신보로 포리돌 레코드에서 꽃을 잡고 음반이 발매가 됐습니다. 당시 광고를 보면은 꽃을 잡고 외에 영감 타령도 선우일선 선생의 노래로 함께 발매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감 타령도 데뷔곡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하지만 꽃을 잡고의 음반 번호가 더 앞서기 때문에 공식 데뷔곡은 역시 꽃을 잡고로 보는 것이 맞을 겁니다. 선우일선 선생은 본명이 선우특실이라고 합니다. 좀 독특한 이름이죠. 1918년 평양 인근에서 태어났고요. 기록이 조금 엇갈리긴 합니다. 어려서 이 평양에 있었던 기성권번에 들어가서 음악을 익혔고 이미 그때부터 노래 잘하는 어린 기생으로 굉장히 많은 주목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포리돌 레코드에서 새로운 가수를 발굴하기 위해 평양을 찾았을 때 당연히 주변에서 많은 추천을 했겠죠. 그 결과 포리돌 레코드 전속 가수로 데뷔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선우일선 선생보다 1년 앞서서 같은 기성권번 출신의 왕수복 선생이 먼저 데뷔를 하게 되는데요. 데뷔도 1년이 빠르고 나이도 한 살이 더 많습니다. 이 두 분이 1930년대 중반 포리돌 레코드의 전성기를 이끌어가게 되는데 왕수복 선생도 신민요를 제법 많이 녹음을 했지만 더 신민요스러운 가수를 들자면은 역시 선우일선 선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935년에 실시된 가수 인기 투표에서 왕수복 선생이 여성 가수 1위, 선우일선 선생은 2위로 선정이 됐는데요. 이런저런 기록들을 보면은 두 분의 인기가 정말 대단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이 두 분은 해방 이후, 분단 이후에는 조금 다른 행보를 보이기도 합니다. 왕수복 선생은 50년대부터 많은 음반을 녹음해서 북한 음악계의 중추로 다시 떠오른 반면 선우일선 선생은 북한에서는 음악 활동을 하긴 했지만 음반은 남기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다만 1970년대로 알려져 있는 선우일선 선생의 육성 녹음이 남아있긴 한데요. 아무래도 나이가 많이 들어서 전성기 때만큼의 기량은 아니지만은 역시 선우일선 선생이구나 싶은 그런 흔적을 느낄 수 있는 꽃을 잡고의 또 다른 버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1970년대에 녹음된 무반주 버전 꽃을 잡고를 잠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아 봄바람에 이렇지 않아요? 하늘 하늘 봄바람에 꽃을 잡고는 김억 작사, 이면상 작곡으로 발표가 된 곡입니다. 그러고 보면은 이 노래와 관련 있는 세 인물이 전부 전쟁 끝난 뒤 북한에서 활동을 한다는 그런 공통점이 있기도 하네요. 이면상 선생은 해방 직후에 북한으로 가서 북한 음악계의 지도적 인물이 됐고 작사자 김억 선생은 지금 사진을 보고 계십니다. 전쟁 때 납북이 돼서 끌려가죠. 1950년대 중반까지는 행적이 확인이 되는데 그 이후로는 불명입니다. 그리고 선우일선 선생은
아마도 해방 당시 고향에 머무르고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납북도 아니고 월북도 아니고 제북이라고 분류해 볼 수 있겠습니다. 꽃을 잡고 초판 가사지를 보면은 김억 선생이 쓴 이 꽃을 잡고의 원래 가사가 음반 녹음된 내용과는 조금 달랐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음반에는 3절이 녹음이 됐는데 원래 작가가 의도한 가사는 4절이었던 거죠. 근데 그 중에 한 절이 녹음이 되지 못했던 겁니다. 그 이유는 지금 보시는 자료에도 나와 있듯이 시간 문제였습니다. SP 음반의 녹음 시간이 제한이 되다 보니까 보통 3분 30초쯤 되면은 마무리가 돼야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 한 절은 녹음을 하지는 못했고 그래도 작가의 의도를 밝히자는 취지였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가사지에는 이렇게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당대 최고의 신민요 가수 그 첫 작품이자 대표작 그러면서도 비슷한 시기 다른 신민요 작품들과는 그 분위기가 많이 다르기도 한 격조 있는 노래 꽃을 잡고 오늘 준비한 곡이었습니다. 초판 노래도 들어봤고 선우일선 선생의 육성도 아울러 들어봤습니다. 끝으로 다시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